아우터와임 환희아빠입니다. 저희 아우터와임 채널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차량은 기아 자동차 소렌토예요. 2020 소렌토. 이 차량 세라믹 오리지널 언더코팅 작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기본 전처리 작업 끝내고 마스킹 커버링 작업 다 끝내고 세라믹 오리지널도 시공을 해놨어요. 아직 건조가 안 된 상태입니다. 이 아직 건조하기 전에 제가 촬영을 왜 해드리냐면 저희 구독자님께서 세라믹 저희 거 말고 어디에서 본인 차를 세라믹 시공을 했는데 두께가 너무 얕다. 이게 습자지 정도 수준이다. 오리지널 아우터와임 세라믹 오리지널 두께는 어느 정도 나오냐 라고 문의를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시공해놓고 지금 아직 건조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두께가 어느 정도 시공되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근데 시공은 이렇게 지금 끝내놨고 건조를 해야 됩니다. 건조를. 근데 건조는 아직 안 된 상태예요. 지금 여기 시공이 됐는데 두께를 한번 제가 한번 긁어볼게요. 어차피 저희가 재시공을 하면 돼요. 이쪽도 한번 긁어볼게요. 두께가 이 정도 나와요. 이 정도. 그리고 보셨죠? 긁었는데 그냥 그대로 붙어 있잖아요. 흐르는 게 아니라 그냥 긁은 모양 그대로 붙어 있죠. 두께 보세요. 두께. 이 색상이 밝은 회색이라 두께가 조금 이렇게 보이실 수도 있지만, 보통 1에서 1.5T 정도가 들어갑니다. 1에서 1.5T 정도. 1에서 1.5T 정도가 들어가요. 이거 다시 발라야 돼. 저희가 기계로 다시 싸서 바를게요. 두께가 이 정도 나오셨듯이 이렇게 긁어버리면 아직 건조도 안 된 시공된 상태인데 그냥 그대로 붙어있죠. 모양대로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건 뭐 저희 구독자님께서 문의를 주셨으니까 제가 촬영을 해드리 건조하기 전에 촬영을 해드리고 있는데 유사 제품들도 많이 있고 일반적인 유성 언더코팅, 수성 언더코팅, 뭐 폴리머라고 해서 실리콘 뭐 이런 것도 있고 한데 이 세라믹 오리지널 같은 경우는 많은 테스트를 해보면 여러 제품과 비교 테스트를 해보면 단연 최고입니다. 그리고 세라믹이라고 팔리는 제품들 중에서도 뭐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현재 아우터와임에서 시공을 하는 이 세라믹 오리지널을 따라올 수가 없어요. 제가 테스트 영상 가끔 올려드리잖아요.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독자님께서 이제 두께가 어느 정도 나오냐라고 물어보셔서 제가 직접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평균적으로 한 1T에서 1.5T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실제는 이게 방음하고 우레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방음하고 방진 정도는 약 한 1T 정도 나오면 충분합니다. 방음 방진은. 근데 뭐 사람 눈으로 1T를 맞출 수가 없어요. 그리고 결국은 이 표면에 시공되는 필을 보고 표면에 필을 보고 두께를 맞추는데 보통 1.5T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렌토 2020 내년에 체인지가 되는데 지금도 많이 팔려요. 실제 워낙 뭐 입증된 차량이다 보니까 지금도 차량이 많이 팔리고 있는데 저희가 오늘 작업하고 있는 소렌토 2020 빠르게 건조하고 완전히 풀 건조된 모습까지 촬영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환희아빠입니다. 기아자동차의 2020 소렌토 세라믹 오리지널 언더코팅을 다 끝내놨어요. 조금 전에 보여드렸죠. 오리지널 언더코팅을 하고 건조하기 전에 제가 끌로 긁어봤는데 보통 1.5T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또한 긁었을 때도 이게 쭉 흐르는 게 아니라 딱 그대로 딱 멈춰 있어요. 그 정도로 점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흡착력하고 점도가 좋다 보니까 한번 시공이 되면 떨어질 일이 없어요. 간혹 저희가 세라믹으로 시공하고 떨어졌다 깨졌다라고 해서 들어오는 차를 재시공한 차량들이 여러 건 있습니다. 어제도 있잖아 저번에. 네.
무슨 차인지는 안 알려드리겠지만 어제도 타 업체에서 세라믹을 시공을 하고 몇 개월 후에 바탕이 떨어져서 차주님이 화가 나서 아우터헤임을 찾아서 다시 재시공을 한, 돈을 두 번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제대로 된 제품, 제대로 된 업체, 정석 시공을 하는, 그냥 막 홍보하는 사탕 발림 이런 거 말고요. 그냥 막 홍보하고 사탕 발림으로 홍보하는 거라면 저는 1등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제대로 시공을 해주냐, 퀄리티를 얼마만큼 제대로 뽑아주냐, 그리고 좋은 제품으로 정말 정석 시공을 하냐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 걸 찾으신다면 저희 아우터하임의 저희 전국 지점, 각 지점들이 있는데 추후에 추가 오픈하는 지역들이 또 있습니다. 지금 이번 12월 달에 오픈하는 지역이 추가로 또 있고 내년 봄, 여름에 오픈하는 지역들이 또 있습니다. 거기서도 AS가 되니까 저희 아우터하임 찾아주시면 되실 것 같고, 건조가 다 끝났어요. 건조가 끝나면 굉장히 질감이 좋습니다. 그냥 그런 거 있죠. 페인트 바른 질감이 아니라 제대로 된 질감이에요. 흙모래가 달라붙지 않는, 간혹 흙모래가 달라붙는다고 무게 드립을 치는 업체가 있는데 달라붙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죠. 나 했다니까 안 달라붙어요. 흙모래도 안 달라붙어요. 아예 안 붙어요. 아예 뭐 끈적임도 없어요. 그러한 잘못된 정보, 잘못된 홍보, 저희 아우터하임을 기방하는 그런 거에 속지 마세요. 진실은 항상 승리하는 겁니다. 권선징악. 영화 보면 나오잖아요. 권선징악. 그리고 이제 저희 구독자님께서 그 문의를 하나 주셨던 게 있어요. 머플러를 탈거 하느냐 안 하느냐 물어보셨는데 차종별로 틀려요. 웬만한 차는 머플러를 저희가 다 탈거를 합니다. 머플러 탈거하고 방열판도 탈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몇 년 된 중고차 작업을 할 때 이 머플러 이런 볼트들이 완전히 부식이 된 차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잘못 탈거를 하게 되면 여기에서 새요. 뭐가 돼요? 머플러로 나가야 되는데 열기라든지, 디젤차 같으면 매연도 그렇고 셉니다. 여기서 찍찍찍 새요. 그래서 그런 차들은 탈거가 아니라 뒤에 이 고무링만 풀러놓고 이만큼 내려놓고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작업의 퀄리티는 똑같아요. 탈거한 거와 안 한 거와 똑같습니다. 다만 작업을 하는 저희들이 조금 더 힘들 뿐이지 똑같다라는 거. 머플러는 그리고 거의 90%는 다 탈거를 해요. 현재 이 차량은 이륜이에요. 이륜 드라이브 샤프트가 없죠. 빗배우도 없고요. 이륜 차량이고, 지금 세라믹 오리지널 같은 경우에 시공을 하면은 항상 누차 얘기해드리지만 요 날 끝부분까지 이 바깥쪽에서 보셔야 될 거예요. 지금 요거는 무늬잖아요. 무늬고 사이드 몰딩인데 가늘시죠? 몰딩이잖아요. 여기까지 정확하게 다 시공을 해줍니다. 왜? 부식은 여기에서 빨리 나거든요. 날 부분, 쇠를 절단시켜놓은 부분, 깎아놓은 부분, 요런 데에서 부식이 제일 빠른 거예요. 촬영 도중에 전화가 왔어요. 광고 전화 있죠? 광고 전화. 대출해주고 뭐 이런 거, 뭐 한, 막 5억, 10억씩 대출해줄 거 아니면 안 해줘도 되는데, 맨날 대출하라고. 이상한 은행. 전화 하루는 정말 너무 많이 옵니다. 이렇게, 이 날까지 정확하게 해줘야 부식을 방지할 수 있는 겁니다. 뭐, 물론 요즘 차들 부식 과거에 비해서는 좀 덜해졌죠. 왜냐면, 기본적으로 기본 방척은 돼서 나오거든요. 차량들이 이 하루 철판을 만들 때 코팅을 해요. 코팅을 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과거보다는 부식이 날 확률이 느려졌고 조금 개선은 됐지만,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자동차 제조사에서 말을 하는 부식과 실제 차량을 운행했을 때 우리들의 부식은 또 틀려요. 왜냐면 제조사에서 말을 하는 부식 보증 뭐 이런 거는 많죠. 보통 현대기아 이거 기아차니까 현대기아 같은 경우에 뭐 3년 6만 킬로, 7년 그 3년 6만의 외판 부식, 하부는 7년의 관통, 이런 부식 보증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 단서 조항을 다 배제한다면 차량을 사서 지하 주차장에다 받쳐놔야 돼요. 그냥 운행하면 안 돼요.
새똥도 묻으면 안 되고, 염화칼슘 묻으면 안 되고, 뭐 영수 묻으면 안 되고, 다 안 돼. 이것저것 다 안 돼.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사계절이에요. 여름이면은 장마가 비가 주룩주룩 오고요. 겨울이면은 눈이 오다 보니까 염화칼슘과 염수를 뿌립니다. 근데 이 스틸은 아무리 코팅을 했다 하더라도, 그러한 기본적인 방청을 했다 하더라도 이런 사이사이에 들어가는 물구멍 있죠? 물구멍들에 물이 들어가고 염수가 들어가고 염화칼슘이 들어가고 부식이 납니다. 실제는 나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소렌토 2020을 제조사에서 만들어서 내놓잖아요. 스펙을 내놔요. 스펙, 토크, 마력, 연비, 막 이런 스펙을 내놓습니다. 근데 그러한 스펙이 우리 실상 우리들이 운전할 때 그렇게 나오던가요? 안 나와요. 나오지 않습니다. 보통 뻥연비라고 하죠. 뻥연비. 제조사에서 내놓은 연비까지 나오려면 정말 에코모드에다 놓고 이 발가락 커트롤 정말 잘해야 되고요. 근데 누가 그렇게 봐요? 그렇게 한 사람 없거든요. 결국 똑같은 거예요. 이 차량 하부의 부식, 딜러분들도 얘기하죠. 요즘 차 잘 나오니까 부식 안 됩니다. 뭐 어쩔, 결국 난다니까요. 딜러분들이 몰고 다니는 차 떠보면 부식 나 있어요.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주님들께서 보통은 차량 가격이 비싸졌기 때문에 5년, 7년, 적어도 10년 정도는 하부에 이상 없이 운행을 하려고 하부 방청 작업을 많이 하는 이유가 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년, 15년 이렇게 돼도 부식이 1도 발생이 안 된다 라고 제조사나 딜러분들이 얘기할 것 같으면, 이게 기아차잖아요. 기아 자동차에서 보증을 해주면 돼요. 15년 부식 안 납니다. 보증을 해주면 됩니다. 차 살 때 보증서 써주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 현대차를 샀어요. 예, 20년 동안 부식이 안 납니다. 보증을 해주면 되잖아요. 근데 안 해준다는 거예요. 보증서, 혹시 부식에 관련된 보증서 받아보신 분 있으세요? 차 사면서? 없어요. 안 해줍니다. 15년, 20년씩 안 해줘요. 죽어도 안 해줍니다. 10년도 안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차주님들께서 이러한 전문점을 찾아서 하부 방청 작업을 하는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부 방청할 때는 제대로 된 업체, 제대로 된 제품, 고객을 속이지 않는, 떨어지지 않고 깨지지 않고 한번 시공하면은, 어떠한 제품을 사용했더라도 한번 시공하면은 추후에 또 재시공을 안 해도 되는 그러한 제품을 선택을 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항상 누차 얘기했듯이 언더 작업을 했으면 이런 물구멍, 방진구멍, 부품도 마찬가지고 이 프레임도 마찬가지예요. 안쪽에 이렇게 이너왁스 다 작업해줘야 돼요. 전부 다. 이렇게 나와있죠? 흘러서 나오고 있는데 이너왁스 작업 필수로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너왁스 작업을 안 한다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거의 대부분 많이 안 해줍니다. 딜러분들이 해줍니다. 용품점 안 해줍니다. 간혹 해준다는 거 보면 스프레이로 칙칙칙 하는데 그건 퍼포먼스라는 거예요. 아빠가 몇 년 전부터 얘기하잖아요. 스프레이로 여기서 저기까지 넣을 수 없다니까요. 안 들어가져요. 여기에서 저기까지 안 쏴줘요. 집에서 F킬러 쏴봤잖아요. 홈키파 이런 거. 여기에서 눌러서 쏘면 저쪽 방까지 가나요? 안 가잖아요. 이만큼 나가고 말잖아요. 근데 이 안에 노즐을 껴서 스프레이형으로 쏜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퍼포먼스. 결국은 긴 노즐을 넣어서, 제가 가끔 보여드리잖아요. 노즐 길게 넣어서 안에를 꽉 채워줘야 되는. 이너왁스 작업이 된 거와 안 된 거, 전후 사정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아우토와임 홈페이지에 그 동영상란이 있어요. 시공 후기란에 보면 거기에 이너왁스 검색해보시면은 저희가 이너왁스 시공 전과 시공 후 내시경 넣어서 찍어놓은 게 있어요. 아, 이너왁스가 이렇게 중요하구나라고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라믹 오리지널 언더코팅. 이렇게 해놓으면 하부 걱정 없이 10년, 15년 탈 수 있습니다. 제대로 이렇게 해놓으면. 요즘은 저희 아우터와임을 흉내내는 업체도 많지만 괜찮아요. 뭐 좋은 거는 벤치마킹 하는 건 좋다라고 생각하는 환희 아빠거든요. 좋은 거는 배워야죠. 이렇게 작업을 해놓으면 걱정 없이 탈 수 있는 소렌토 2020 세라믹 오리지널. 언더코팅 하면은 세라믹 오리지널 아우터와임이 전국 1번이에요. 따라올 수가 없어요. 제품 개선, 제품 업그레이드,
업체의 마인드, 시공자의 퀄리티, 시공자의 마인드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구매해서 이 언더코팅 하부망청은 뭐 실제 차량 하부가 더러워지기 전에 차량 출고해서 신차 때 하는 게 가장 좋긴 해요. 물론 한 달, 두 달, 6개월 이렇게 운행하고 하셔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작업자들이 힘들어지겠죠. 차량 하부를 케어를 해야 되잖아요. 주행을 하면 더러워지니까 케어를 해야 되니까 보통 신차 때 많이 하시는데 저도 추천은 신차 때 하는 걸 추천을 드려요. 신차 때 깨끗한 상태에서 얼굴에 화장품 발라도 얼굴 세안하고 깨끗한 상태에서 해야 되잖아요. 얼굴에 유분기 있고 뭐 먼지 묻고 이런 상태에서 화장하면 꺼끌꺼끌 하잖아요. 면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신차 때 하는 걸 권장을 드리고 오늘 지금 작업한 2020 소렌토 근데 지금 이 차량을 내리고 작업을 바로 이어서 해야 될 차량이 또 소렌토에 들어와있어요. 또 소렌토에요. 소렌토 똑같은 다른 차주님은 고객님은 다른데 차는 똑같은 오늘은 저희가 소렌토 작업하는 날인가 봅니다. 그래서 이 작업 얼른 마치고 출구 준비하고 추후에 오후에도 저희가 시간이 되면은 소렌토 저거는 뭐 본네 카울바움도 있으니까요. 시간이 되면 촬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작업의 세라믹 오리지널 소렌토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